안녕하십니까. 네, 국사팀 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골프 구력이 50년이 넘는 분이 계세요. 이게 연세가 이제 80 정도 되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 골프를 너무 많이 오랫동안 즐기다 보니까 이게 노하우가 굉장히 쌓이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특허를 내셨대요. 그래서 밸런스 마스터라는 게 있는데, 이게 연습 도구예요. 연습 도구인데 단돈 요 세 개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한 6,500원, 그러니까 한 2만 원이 좀 안 돼요 지금은. 그래서 요런 거를 만들으셔가지고 저한테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자기가 맞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제가 요거를 좀 받았는데요. 이게 지금 보면 도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죠? 뭐 여기에다 끼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힘드는 거, 가벼운 거, 스윙하는 거 되게 많은데, 얘는 되게 단순한 게 뭐냐면 이 장갑이 요 찍찍이 부분 있잖아요. 이 찍찍이 부분에다 붙이는 건데, 이게 무게가, 이거 세 개가 한 세트인데 무게가 30, 35, 40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초보자들이 보통 하는 그 실수들을 요걸로 좀 잡아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느낌인지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질문 추가할게요. 요고! 자, 일단 보면은 이 빨간색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이 있고 까만색이 있어요. 이게 지금 저울로는 31g이 나오고 요게 35g, 요게 40g 나와요. 까만색이. 이게 장착하는 건 되게 단순해요. 그냥 이렇게 붙이면 돼. 자기가 그냥 붙이면 되는데, 이 보통은 연습 도구는 연습할 때 따로, 그 다음에 볼 칠 때 따로잖아요. 연습 도구 연습한 다음에 볼 칠 때는 그냥 치기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거를 그 제가 밑에다가 웹사이트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한번 가서 한번 보세요. 블로그하고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자, 이거 제가 이제 던져놓고, 여러분들이 보통 초보들이 뒷땅치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보통 골프는 원심력의 운동이죠. 이 헤드는 원심력, 이 바깥쪽에서 도는 원심력, 손 잡고 있는 이 손은 구심력, 땡기는 힘, 땡기는 힘에 의해서 바깥쪽으로 도는 힘을 최대화시키는 건데, 보통은 여기에 힘을 많이 주셔가지고 이렇게 요걸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캐스팅 하는 사람들은 보통 캐스팅을 할 때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거나, 그래서 뒷땅 탑볼, 그 다음에 슬라이스 나니까 당연히 비거리도 안 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요거 하나로 웬만큼 이 커브가 된다 이거죠. 이 커브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열심히 연습을 해서 효과를 많이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볼을 치면서 연습을 할 수 있으니까 효과를 볼 수 있겠죠. 연습한 다음에 볼을 치면 잘 안 되니까 볼을 치면서 연습하자 이거죠. 그래서 이 표당대 뒤쪽에 보면 이제 기능이 있는데, 방향성과 비거리가 증가한, 슬라이스가 없어지니까 비거리가 당연히 증가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고, 크롭헤드가 흔들림이 없다. 왜냐하면 가벼워서 여기서 이렇게 나왔던 게 한 번에 그냥 내려올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캐스팅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캐스팅이 적어지니까 당연히 잘 맞겠죠. 슬라이스 구질은 당연히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이렇게 나오는 사람은 슬라이스는 없겠지만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거를 좀 조정을 해주니까 슬라이스가 좀 줄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백스윙을 천천히 하게 해서 일관된 스윙, 이건 잘 모르겠어요. 백스윙 이게 아무래도 좀 무거우니까 빨리 할 수는 없겠지. 그렇게 엄청나게 무겁지는 않은데 끝머리에 달려 있으니까 약간 좀 무겁게 느껴질 거고요. 엎어치는 건 당연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퍼팅할 때에도 효과가 있다고 해요. 퍼팅할 때도 뭐 요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여기 무거우니까 아무래도 왼손 위주의 스윙을 하다 보면 무거우니까 퍼팅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캐스팅, 모든 원인은 캐스팅이 있는데, 이 캐스팅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헤드가 무겁잖아요. 헤드가 무겁다 보니까 이걸 자꾸 이렇게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사실 여기가 약간 무거워지면 어떻게 되죠? 이걸 하려고 해도, 하기는 하더라도 무거우니까 자동으로 이렇게 떨어지겠죠. 자동으로 이렇게. 이게 없는 것보다는, 여기에 무게추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편이 자동으로 이렇게 떨어지기가 쉽고, 이 무게로 인해서 사람들이 자꾸 여기서 이걸 하고 싶은 거를 좀 뭔가
무게감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보통 헤드의 무게감을 느껴라 라고 하잖아요. 이 헤드의 무게감을 느껴야 되는데, 요게 있으면 확실히 지금도 지금 제가 쳐봤잖아요. 쳐보면, 손쪽에 이게 지금 제일 무거운 건 아니고 중간 거 40g, 35g 짜리인데, 스윙을 해서 이렇게 치게 되면, 여기가 좀 무겁네. 이런 게 느껴져요. 실제로. 무겁다. 그래서 볼을 치시면서, 여기가 무겁잖아. 무거우니까 빨리 할 수도 없고, 여러분들 골프에서 40g은 엄청 무거운 거예요. 아시죠? 예, 0.5g, 1g 차이로 밸런스가 막 바뀌니까. 그래서 이거를 장갑에다 끼시고 연습을 하면, 스윙을 좀 뭔가 급한 스윙을 좀 많이 그걸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뭐 연습도구가 예를 들어 이게 엄청 비싸 그러면 좀 다른 사람들의 거를 막 사용하는 거를 보고 막 할 텐데, 아니야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 하나 사가지고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죠? 하나에 6,500원 꼴이니까. 그래서 템포에도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이 자체가 나오긴 하겠지만 무게감, 이 손에 이 무게감만 우리가 익숙하게만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좀 좋은 제품이 아닌가 싶어요. 요거, 여러분들이 좀 연습을 통해서 레슨 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좀 드라한데, 레슨 하시는 분들도 괜찮아. 이제 레슨 안 하고 독학 하시는 분들, 이거 잘 모르거든요. 내가 이걸 하는지 잘 몰라. 그러니까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무게감이 좀 느껴져요. 이거 사실 제가 이거 한 하루에 한 200개 치면 여기가 막 뻑적지근할 수도 있어. 근데 요걸 한번 빼고 한번 해볼게요. 이거 그거야. 마치 무술 영화에서 그 모래주머니 차고 막 댕기다가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자, 볼게요. 한번. 약간 그런 느낌이 있네. 좀 무게감을 좀 빼버리니까 좀 더 경쾌하게 가는 그런 느낌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습하실 때, 연습할 때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연습을 하다가 뛰고 다시 해보고, 이렇게 하고, 실전에서도 그냥 쓸 수 있으니까. 가볍게. 이게 확실히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조금 차이는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연습을, 이런 거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하지만, 클럽의 손맛이라든가 이런 걸 느끼려면, 볼을 정타를 잘 맞춰야 되는데, 이거를 하고 한두 번에선 안 돼요. 진짜 한 수십 번을 쳐보시고, 뛰고도 쳐보고, 구질이 좀 좋아지는구나. 구질이 막 갑자기 슬라이스에서 갑자기 이게 나오진 않겠지만, 조금씩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 확실히 좀 가벼워졌어. 그래서 이게 가격이 지금은 이벤트 기간에 2만 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반영구적으로 붙였다 뗐다 붙였다 뗐다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뭐 혼자서 하긴 좀 그렇고, 여러 뭐 친한 친구분들한테 요거 한 19,000 얼마인가 18,000 얼마인가 그래요. 밑에다 링크를 달아 드릴게요. 그걸 보시고, 김프로가 얘기하는데 좀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요걸 구입하셔서 나눠주세요. 혼자만 쓰지 말고 나눠줘. 야, 이거 해봤더니 효과가 좋더라. 맨 처음에는 느끼기가 좀 그렇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하다 보면, 이게 확실히 팔이 무겁구나. 이 손 쪽이 무거우니까 어떻게 되죠? 이렇게 잘 떨어질 거 아니야, 그죠? 내가 이렇게 가고 싶어도 일단 떨어지면서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캐스팅이나 이런 거 나오는 게 많이 좀 줄어들고, 캐스팅 하나만 줄어도 방향성, 비거리 이런 게 좀 많이 좋아지고, 리듬과 템포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연습하면서 칠 수 있다는 거. 연습하고 치는 게 아니라 연습하면서 실제로 칠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운동선수들이 모래주머니 달고 막 뛰는 거랑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은 밑에다 링크를 남겨둘 테니까 가서 구입 한번 해보시고, 거기에다 리뷰를 적어 놔보세요. 제가 한번 봐드릴 테니까. 자, 김프로 다음에 좀 더 좋은 레슨과 컨텐츠 찾아뵐게요. 네, 그렇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